중년과 말년에 재물복이 많은 사람들, 과연 어느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좋은가? 안녕하세요. 저는 사주 명리 연구가 오상유진석입니다. 오늘은 어느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중년과 말년에 재물이 좋은가? 부부관계 말고 자식에 관계된 것 말고 오로지 재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년과 말년에 어느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좋은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주 명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32년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왔고 특히 15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사람들 자산가들을 제가 한 800여 명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부에 많이 있는가? 이걸 검토해 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첫 번째로 가을 태생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을은 양력으로 8월 달과 9월 달과 10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봄 태생이었습니다. 양력 2월과 3월과 4월 달.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태생들이 보편적으로 많았고 또 뭐 다른 면으로는 또 다른 달들이 특성이 좀 있겠지요. 제가 검토한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낸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억에서 8천억 정도 자산가들도 보편적으로 이 달이 좀 많았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갖고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봄 태생은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2월과 3월과 4월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름 태생은 5월과 6월과 7월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달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입니다. 가을은 8월달과 9월달과 10월달입니다. 겨울생은 11월, 12월, 1월생입니다. 사주 명리에서는 봄에 태어났냐, 여름에 태어났냐, 가을에 태어났냐, 겨울에 태어났냐 2, 3, 4는 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하튼 가장 물질적으로 중년과 말년에 재물운이 많은 사람들이 1순위가 이쪽이 참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 봄의 태생이 두 번째로 좀 많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자유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태어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년과 말년에 그래도 재물을 지키고 재물의 큰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태생들이 좀 많더라. 한때 성공을 거두고 예를 들면 말년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둘에 빠지겠지요. 그러나 봄과 가을, 특히 가을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태어날 때 가을에 태어난 아이들은 재물과 많이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 봄은 우리 명리에서 봄에 태어난 사람은 선생, 학자 이런 쪽에 관계된 기운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도 봄 태생들은 돈과 관련이 있더라. 중년과 말년에 좋은 기운이 있더라. 이걸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초년에 고생을 하는 사람과 있습니다. 초년에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초년에 두각을 발휘하는 경우 두 부분으로 두각 발휘하는 부분으로 봄 태생들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좀 선명합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10대, 20대 사이에 자기의 능력과 두각을 좀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태생들이 보편적으로 봄 태생들이 언제 돈과 관련된 부분은 돈에 관련된 부분은 이 태생들은 보편적으로 40대 후반에서 60대 사이에 이때 금전에 대한 기운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학습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부에 대한 기운에서는 보편적으로 이 친구들이 봄에 태어나면 밝고 경쾌하게 노는 기운이 많은데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뒤늦게, 그러니까 대기만성이겠죠. 이 기운 40대, 50대, 60대에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재물에 대한 두각을 발휘하는 경우가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생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첫째 승부수를 띄울 때 빨리 40대 전후로, 여기는 자기가 40대 이전에 승부수를 띄우는 게 좋습니다. 20대, 30대에서 얼른 자기 자리를 잡는 것이 좋고, 어느 분야를 가더라도 오히려 5월, 6월, 7월생 이 태어난 사람들은 40대 전후로 능력을 발휘해서 그쪽을 가지고 성공했다면 그 분야로 쭉 가는 게 좋지, 50대, 60대, 70대에서 이 40대들이, 아니 그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크게 사업을 해서 번창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혹시 봄에, 여기 제가 가을과 봄을 이야기했는데, 여름과 겨울에 태어나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각자의 분야로 성공하는 분야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단 재산가들이 많았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게 반발하지 말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태생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조기에 자기의 능력 발휘를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일궈 나가는 것이 좋지, 그 이후에 크게 성공을 더 거두기 위해서 투기 투자를 하게 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입니다. 가을은 우리가 8월, 9월, 10월은 추수 시기입니다. 추수. 그래서 가을철에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태생들은 먹을 복, 식복을 갖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을생들은 보편적으로, 가을생들이 여기도 이제 봄과 보편적으로 나뉘어지는데 두 부류로 좀 나뉘어집니다. 고생을 직살나게 많이 하는 부류하고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과 그래도 환경이 괜찮게 사는, 그러니까 양쪽, 그러니까 잘 사는 층과 못 사는 층, 그러니까 어려운 층과 잘 먹고 잘 사는 층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 층이 가을생들이 보편적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이 아주 환경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정말 괜찮다, 환경이 괜찮다는 것이 가을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극복하고 어쨌든 가을생들이 중년과 말년에서, 중년과 말년에서 재산가들, 자산가들이, 제가 여기서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에서 경제적으로 그대로 재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가을생들이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생들이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에선 많구나, 재물운이 많구나,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생들은 10대, 20대, 30대, 그러니까 30대 전후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기에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조기에 어느 방향으로 클 것인가를 빨리 설정하는 것이 겨울생들에게는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40대, 30대, 40대가 가장 좀 힘듭니다. 겨울생들은 30대와 40대들이 힘들어하고, 여름생들은 40대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힘들어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맞이하느냐,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맞이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아니면 주변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겨울생은 어쨌든 이 사주 그 태생에서 겨울생들은 초년에 이런 부분을 빨리 성공하지 않으면 30대, 40대 많이 흔들리고, 그러다가 50대, 60대, 70대 가서 다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을과 겨울생들이 돈과 관련된 부분은 많더라,
재물과 관련된 부분을 이 태생들이 많더라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중에 태어나신 분들도 다시 이야기입니다. 크게 성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주로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도 사주의 구성상 아하 어느 시기에 태어났구나 어느 흐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크게 성공했구나 충분히 사주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렇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쨌든 어느 부분을 좀 주의를 하는 게 좋냐 신경이다 신경 뇌신경이다 이렇게 신경성 항상 치매에 관계된 것 뇌혈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 대장 쪽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어느 시기에 중년과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중말년에 건강에 이런 부분을 해봐라. 다치면은 손발이다. 수술한다. 손발을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수족 이런 부분을 수술할 수가 있다. 여름 태생들은 당연하지 화기죠. 그래서 여기는 혈관류다. 혈액류다. 혈관, 혈액. 그러니까 혈압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의를 해야 한다. 신장 부분 그리고 여기는 비뇨기 방광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중년과 말년에는 반드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주의를 해야 한다. 가을생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냐면 뇌혈관이다. 치매다. 뇌혈관 치매 신경 심혈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라. 가을생들도 기본적으로 외롭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외로움이 있다. 돈은 많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겨울생들은 여기도 열리면 심장이다 이걸 폐와 심장에 대한 부분은 겨울생은 폐와 심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중년과 말년에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을과 겨울생들은 보편적으로 가을과 겨울생들의 특성은 뭐냐면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혼자서도 잘 논다. 평생을 혼자서도 잘 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잘 논 경우는 좋게 표현하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 가을과 겨울생들은 중년과 말년에 고독한 사람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오히려 반전을 시켜서 활용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주 명리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과 말년에 오로지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재물이 있는 계절은 어느 계절이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